안녕하세요. 성순이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연을 콘텐츠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한 그림을 그리면서 구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침 요즘 한국에 소개된 자연에 대하여 자연을 소상하게 적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읽고서 참고할 만한 책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박물학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에마 미첼이 지은 야생의 위로라는 책이 있거든요. 오늘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봄은 힘이 세다. 고운 빛깔 털로 덮인 강아지처럼 보송보송의 버들강아지라 불리는 버드나무 속꽃이 살을 내는 강풍과 무자비한 가랑비를 이기고 끝끝내 머리를 내민다. 진정한 봄이 왔다는 첫 신호다. 3월 영국 서퍽 지역엔 자엽꽃 자두가 만발하고 가시자두꽃이 피어나지만 저자는 봄 소식을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 난 무가치한 인간이야. 나날이 생각의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어. 이럴 때 나무들의 푸르름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답니다. 작가는 솔직히 말하겠다면서 나는 지난 25년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인생이 힘드는 스트레스로 슬플 때는 초목이 무성한 숲속과 그 안에 새 한 마리가 마음을 치유해 준다고 경험담을 책에 쓰고 있었어요. 과학적 근거도 있다고 해요. 1907년 마드리드 대학교와 노르웨이 생명대학교의 합동연구소에 따르면 자연 경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로가 해소돼 질병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식물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을 막기 위해 생성하는 피톤치드는 인간의 면역계와 순환계 등을 유용하며 자연계의 접촉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므로 산림욕이 도움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4월 저자는 정원에 찾아온 검은 짓밭기 노래소리를 듣고는 서정적이며 덧없는 노래소리가 머릿속에 현란한 색의 불꽃을 떨어뜨린다. 그런 환상에 저자는 행복했다고 해요. 그렇지요.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벗하면서 자연 속에서 홀가분하고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연구는 엑서터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면 당사자가 살고 있는 주변 경관 속에 새가 날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자기 상황의 솔직한 고백과 자연에 대한 정교한 문장, 아름다운 꽃, 자연과 일러스트가 읽는 사람의 심신에 평안한 위안이 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성순이 TV를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 됐거든요. 그동안 한 세 가지 패턴으로 여러 종류의 자연을 컨셉트하는 동영상을 방영했어요. 매번 여러분들이 조회해 주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 그림도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해살이 그리운 요즘 오늘 제가 그린 싱그러운 자연 그림이라도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이 위안이 되셨으면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힐링이 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식물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막기 위해서 생생하는 피톤치드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요. 아, 저만치 가을인가 하고 보니까 돌아서니까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겨울은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겨울 속에 다시 또 봄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요. 봄은 힘이 세다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땅 속에서 조그마한 씨앗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기운은 진짜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씨앗이 하나씩 다 숨어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 그런 씨앗의 힘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